그래, 날부리 치워라, 용병. 만약 내 말에 반박하셨다면 더 문명인다운 방법이 있지. 만약 너의 말이 맞다면 저 표적에도 맞겠지. 뭔 개소리야, 이게.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씨발. 내 말이 맞다면 이것도 맞아? 나쁘지 않군. 알긴 낯선이요. 자네 말을 잘 고려하도록 하지. 진짜 어이없네. 마을 가게를 방문한다. 10 금화로 10 음식을 산다. 싸네. 우리가 떠나면 가족들을 먹일 음식이 부족할 거야. 소위 영웅이라는 인자가 내 선반을 싹쓸어요. 아무리 봐도 일단 마을놈들을 죄다 두들겨 팬 다음 되지기 싫으면 떠나라고 하는 게 제일 속편하고 빠를 것 같다. 니가 팔았잖아. 다시 주면 안 돼? 아, 개 어려운데? 여러분을 역배팅 해봤는데 우리를 불신했지요. 여기서 기다리고 싸워야겠는데? 민심을 왜 따르지 않죠? 감사합니다. 불신. 근데 아까는 믿었어도 안 됐어요. 어차피 너무 어려운 거였어. Whatever you're planning, now would be a good time to fill the air. 와, 토르 이거 반격이 졸라 세네. 아, 근데 나 전투를 왜 이렇게 못하지 갑자기? 초 늙었다고 그 차이가 이게 늙는 게 계단식으로 늙거든. 그 어느 순간 갑자기 늙어가지고 눈이 더 팍 까인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 순간이 방금 지나갔나 봐. 방송하는 와중에. 순간에 늙어버렸어. 일단 여기 약탈자도 싸워서 마을 구해야겠죠. 계단식, 근데 세상엔 계단식이 많아. 공부도 계단식으로 실력이 늘고 운동도 계단식으로 좀 늘지 않나? 선형으로 느는 게 되게 없는데. 느는 것도
주식은 낭떨어지지. 아, 너 너무 많이 맞는다. 큰일 났다. 자, 한 개 다 늙었나봐. 드립이 아니라 갑자기 왜 이렇게 잘 맞지? 벌써 반피야. 첫 번째 랩인데. 어, 또 맞았어. 우리 막 실시간으로 늙어가는 거야. 얼럭킹의 시간은 똑바로 간다. 굉장한 속도로 늙고 있는데 지금. 내 말 빨리. 내 말이 맞잖아. 어? 여기까지 처리하고 가면 되겠다. 어, Here's a token for you if you can earn it. 피해도 그냥 갈 수 있네. 제국으로부터 파워터를 지키려면 도움이 필요해. 아, 이거 그거잖아. 황자의 진 필요한 거. 근데 식량도 주기 때문에. 식량 먹고, 밥도 먹고, 이 게임 시점 고정은 바꿀 생각 없나봐요. 2에서도 이런 거 보면. 너무 시점이 좁아가지고 이런 맵 할 때 보상이 어딘지 찾기가 힘들어. 뭐 트래피 하는 거는 몰라도 보상 찾기가 힘들어. 이제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게 되어버렸는걸. 황제 짐이 없어가지고. 하고요. 맵 보소. 평화로운 마을. 또 까마귀 메이네. 아, 옆에서 묵묵하게 주사위를 주던 코르비온이 파멜이다. 죽음의 숙명이다. 우리는 떠나야 하네. 뭐야?
실패해도 구출하려네. 이상한 놈인데? 젊은의 퍼포.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상하다.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 억지 동맹. 도움을 요청한다. 님들도 같이 늙어가는 처지라서 어쩔 수 없죠. 지금이야! 우리는 너희의 전쟁에 말려들고 싶지 않다. 하지만 너희의 의도는 고귀해 보인다. 조금 늦출 수 있대. 그럼 안 움직이나? 오! 45원! 가능하다. 토르비온이란다. 콜비오른이 없지만. 토르비온? 콜비오른? 45원이면은 으아! 아, 10은 좀 약한데. 좀 많이 깎아야 되는데. 아, 이건 좀 아니야. 너무 조금 깎는데? 아니! 15원만 더 깎으면 돼. 15원만. 두 번만 더 깎으면 돼. 두 번만. 으아! 가시름. 콜비올 없으면은 뭐. Games within games within games. 원딕 던전 하던 짬 그새 어디가? 뭐 이거 뭐 조작을 하라는 거냐? 아, 순서. 히어로메이커님 1000원 감사합니다. 다시 못 가요. 오!
좋아 좋아 여섯 개만 더 가면 돼. 얘는 뭐야? 얘는 아무것도 없네. 그놈의 운둔자. 아, 콜별 없으니까 주사위 겁나 걸리라고 하네. 억지동맹 도움을 요청한다. 놓쳤을 때 열심히 돌죠. 잡화점에서 도박 관련된 걸 좀 사고 싶은데. 북부인 상대로 세 번째 즉시 반경마다 200% 피해줍니다. 어, 좋은데? 폭식과 52원, 18원. 내가 전투를 잘 못하니까 폭식도 나쁘지 않고. 식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방패를 한번 써봅시다. Created by a mighty smith working hand in hand with a great mate. We will not see those days again. 처음 써보는 거 써보는 거 중요하지. 이게 되게 애매하다 근데 그 길이. 되게 애매하네. 일단 한번 가야 되나? 불법 거래. 에스메랄다의 무기마차가 마을의 가장 어두운 골목에 세워져 있다. 당신은 마차의 문을 두드리며 그녀에게 물건을 보여달라고 요청한다. 그녀가 좌석 아래에 있는 판을 바로 찾아 비밀칸이 열리면서 물건들이 드러난다. 폭식 갑옷이 있네. 구울린 칼은 내가 지금 콜비올은 살려야 되니까 못 쓰고 폭식 갑옷을 유지해봅니다. 거래를 하는 게 어떨까? 당신의 팔에 물건을 안겨주고 친절하게 문으로 안내하는 그녀의 옷에 달린 벨이 울린다. 잠시 후 병사들이 몰려오고 이 훌륭한 내 영업장을 습격할 거야. 당신은 이걸 공짜로 갖고 나는 도망가는 거지. 골목을 따라 울리는 함성 소리에 말들이 겁먹어 마차가 진동한다. 오, 고마워. 상인 에스메라다가 당신을 자신의 마차에서 골목으로 밀어낸다. 공짜로 얻고 싸우는 거네. 템 하나 공짜로 얻고 싸우는 이벤트. 나쁘지 않네. 그것도 템도 4개 중에 하나라서 필요한 템 웬만하면 나오겠지. 아, 또 싸우겠어. 뭐야?
아니 소리 들려요? 왕 하는 거? 저렇게 난폭해요 고양이들. 아 왜 전투가 안 돼 왜 맞는 거야 왜? 정신 차려. 아니 자 계단식으로 늙었나? 어? 여기 40이 달아? 어? 아! 잠깐만. 근데 마우스가 망가졌나? 이럴 리 없는데? 오!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정신 차려! 19멀럭이 이 정도인데 20멀럭은 볼만하겠는걸. 응애 모드라니. 천왕 감사합니다. 어 왜 이러지? 자 계단처럼 늙었나봐. 감사합니다 여러분. 늙은이 기부 감사합니다. 노인 공경합시다.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내가. 세월은 무서운 거였어. 사채업자. 당신이 현재 상황에서 이런 제안을 수락하면 매우 극단적인 행동을 해야 할 것 같은 결론을 내렸다. 돈을 빌린다. 50골드를 빌린다. 5단계 안에 75골드를 빌려야 된다고? 자 그럼 부자가 됐다고 마음을 바꾸거나 하지마. 우리 애들이 나중에 돈을 받으러 갈테니까 괜히 나한테 사기치려고 하지 말고. 빚이 이자율이 몇 프로야 이게? 잠깐만 이거 이제 두 칸 더 가면은 지나가야겠는데? 터지겠는데? 지나가고 늙은 여인. These tokens represent the expansion of the game. More options, more cards, more opportunities. 식량 필요하죠.
폭식의 갑옷 때문에 식량을 올려야. 이러면은 구하고 돌아가면 되겠다. 와, 숫자 보소. 잘하자. 잘하자. 전투가 왜 힘들어지지 갑자기? 자, 임계점 딱 와버렸나 지금? 특이점이 와버렸나봐 지금. 내 피지컬에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우와, 피하고 따 반격하고 빨간색 마크 때 필살기. 하다가 반격해주고 반격도 하고 필살기. 오! 오! 아니, 아직 아직이다! 아직이야! 오! 괜찮아. 막아냈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지불. 돈 줘야 토큰 주겠지? 이봐, 배저가 당신이 떠나려자 말을 건다. 당신께 싸우는 것 같은데, 만일 일이 필요하면 난 언제나 당신 다른 사람들에게 옳은 일을 하도록 설득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말이야. 배저와 깡패들이 떠난 뒤 당신은 반짝이는 무기 하나 발견한다. 당신은 이곳이 안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몸을 굽히고 짓는다. 배저의 잘 무장한 깡패 일당은 이미 몰싹을 펼친 만큼 충분한 무기를 들고 있겠지만, 어쨌든 그 녀석 중 하나가 떨어뜨린 것이 틀림없다. Well done. 토큰 얻었네 그래도. 돌아갑시다 이제. 네 개만 더 구하면 돼요. 마지막 매미겠네 이게. 망자의 마차. All that is left to the living, especially in times of war and chaos. 헐의 마을은 부패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거리에 시체들이 쌓여가고 있어. 제국의 대장이 지친 듯이 눈을 비비 말했다. 오늘 가져오는 시체들은 후하게 대가를 주겠어. 흰 천으로 덮인 마차와 사배로 나타내는 종이 달린 말이 당신 기다린다. 당신은 마차를 타고 헐의 본 부로 가서 총을 올려 망자를 부른다. 아니, 콜뷰는 없다고 너무 냉혹하게 부른대 나한테?
한 가난한 집이 사랑하는 사람을 마차에 싣고 당신의 손에 빵을 쥐어주려는데 그녀를 저승길을 친절하게 보살펴주세요. 당신은 마차를 타고 헐에 남부로 가서 망자를 부른다. 앗! 또야? 양자 되게 극단적이야. 오, 숲에까지 시체 냄새가 풍기더군요. 대장이 나더러 당신에게서 시체들을 받아오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상입니다. 글린 칼! 하지만 복부인 처치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냅두고. 저 남자예요. 네크로맨서라고요. 불쌍한 헐로 명예롭게 못할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뭐야? 네크로맨서라고? 당신은 마차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모습으로 충격받아서 바라봤다. 뭘 기다리는 거예요? 쫓아가요! 왜 나보고 쫓아가라 그래? 정의의 동굴. To this shabby rendition of life. It will take longer still before these caches come into the open. 아이템을 무작위로 선택한다. 하느님! 아수라 발발타. 야래 야래. 난 딴 유물의 반만 가져가. You cannot seem to restrain yourself from playing. 피지컬은 뺏겼지만 운이 오른 것 같다. 민첩이 좀 떨어지고 운이 오른 것 같은데. 시간 안에 다 잡을 수 있지. 무기 얻었는데? 무기 바꿨는데. 쌉 가능이지. 와, 광역댐 있어야 되네. 와, 개어렵다 이거. 무기는 좋은 편인데
필살기가 북부인 상대 필살기 아니라서 별로 효율이 안 좋아. You should not cross them. 북부인 상대 필살기가 10밖에 안 따라서 타겟 크게 의미가 없다. 하는 거 보소. 엄마 어거지로 할 수 있나 해봤더니 역시 안 되지. 하라고. 아! 이거 DLC가 어떤 콘텐츠가 있는지 모르겠네.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이거 그래도 피는 잘 채워주기 때문에. 오케이! 폴비올은 우리 이렇게 깼고. 잠깐만요. 과외들 간식을 좀 주고. 주술사의 예언. 북부인의 피해에 젖은 콜비올의 칼이 당신 손에서 점점 따뜻해진다. 붉게 다가오는 칼날이 연기를 내뿜기 시작한다. 칼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지자 당신은 화상을 입지 않으려고 칼을 넣는다. 쌍둥이 검이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진다. 연기가 가라앉자 당신의 동료 강남자 콜비올이 당신 앞에 누워있다. 에스트레라는 반사적으로 총을 꺼내 신중히 콜비올을 겨눈다. 부활한 북부인의 충격에 빠져 누운 채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여기가 어디지? 그가 죽었다고 말해준다. 그가 한숨을 쉰다. 모든 것이 하얀색이었어.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스럽고 움직일 수가 없었어. 그가 칼 속에 갇혀 있었다고 말해준다. 콜비올이 검을 만져본다. 줄사는 나를 명예롭게 죽이려 했어. 내가 다시 태어나도록.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본다. 콜비올은 잠시 침묵한 후에 입을 연다.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어. 나는 당신을 구하기 위해 죽었었지. 그래서 조상들이 나를 살려준 거야. 콜비올이 뭔가 달라진 듯하다. 어째선지 더 커지고 더 침착해 보인다. 그가 일어나자 당신은 그의 검들을 돌려준다. 검들은 언제라도 불길이 솟을 것처럼 연기를 내뿜고 있다. 그는 손에 든 검들의 무게를 재어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나는 준비됐어. 로그비어는 나와 내 아들들이 죽었던 것처럼 죽게 될 거야. 그러면 복수가 이루어지는 거지. 강해져서 돌아온 것인가? 일단 그을린 칼로 바꿉시다. 그리고 위로 가야겠네요.
또 주주사 두 마리야. 귀찮아 죽겠네 진짜. 그을린 칼의 위력을 보죠. 생긴 건 멋진데? 아! 어? 아니 이 새끼를 진짜 와, 안 돼, 안 돼. 다시 죽을 수 없어. 아이 주주사 졸라 귀찮네 진짜. 안돼 안돼 평단 집을지마. 어 죽는다 죽는다. 어! You should focus more on defense than offense, I think. The opportunity to strike back will always present itself. 아니 왜 못하는 거지? 갑자기? 전투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오늘 컨디션이 아래로 꼬라박은 날인가? 운은 오지게 좋았는데. 요즘에 운이 좋다니. 피지컬이 미친듯이 떨어졌네. 나 잠깐 빤스를 하자. 잠깐 빤스를 하고 지금 몇 시지? 큐리오스 익스페디션. 큐리오스 익스페디션? 큐리오스는 깔려있지도 않은데? 큐리오스는 내가 나중에 깔아오겠습니다. 이거 한글 패치도 깔아야 되지 않나? 이것도 로그라이크예요. 다 깔았네?